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SUV 라인업인 GB의 판매 차종을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늘릴 예정인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새로운 GB 모델 제네시스 GB80 쿠페를 포함한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네시스 GB80 쿠페는 현재 주력 SUV 모델 제네시스 GB80의 파생형 모델로 날렵한 외형과 스포티한 디자인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GB80 모델인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B80 쿠페의 등장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기술력과 주행 성능과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로 기존 프리미엄 SUV 시장은 물론 고성능 SUV 시장까지 공략이 가능한 모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GB80 쿠페 출시를 시작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본격적인 신차 교체 시기가 돌입하게 됩니다.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비롯하여 GB80 쿠페 다음 모델은 제네시스 중형 SUV 제네시스 GB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2024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4년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GB70 전기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이며 제네시스 전기차 SUV 라인업에 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후 2025년 상반기에는 제네시스 GB60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 연말에는 대망의 제네시스 브랜드 플래그십 SUV 제네시스 GB90 모델이 출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제네시스 GB90 모델은 기존 제네시스 SUV 모델 GB 라인업 신차들과는 결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SUV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아직 구체적인 프로토타입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 제네시스에 적용되었던 3세대 플랫폼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플랫폼이 아닌 차세대 플랫폼 eM을 적용해 완전히 다른 신차를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네시스 SUV 라인업 확대에 따른 생산 목표 계획도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제네시스는 곧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생산 목표 대수는 약 6만 5천 대, GB80 쿠페는 5천 대 정도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GB80 쿠페 모델의 인기에 따라 생산 목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이면 완성형에 이르게 되는 제네시스는 과거 2015년 11월 첫 출범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어느덧 7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제네시스는 누적 판매 대수 100만 대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2023년 하반기에는 누적 판매 대수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제네시스 모델은 국내 63만 대, 해외 27만 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네시스는 2023년 하반기 본격적인 신차 출시 및 신차 교체 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네시스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